그럼 상주가 얼마나 좋은디요. 상주 옆밥만이라고 말이오. 상주암창 배울게요. 어. 삼잠 상 상주암창은 그렇지 누에 상주암창은 꽃감도 상주암창 상주암창은 중물이요 중물이 네. 경상도 민요인데 경상도 민요가 너무 명곡이다 보니까 또 명곡 중에서 이렇게 전라도로 흘러 들어온 거야. 유명한 노래여서 그러니까 좋은 노래는 이렇게 전라도로 흘러 들어와요. 네.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공갈못에 공갈못에 자 이게 중머리가 원래는 열두박이지요. 열두박이지만은 그 한 장단을 세분하여서 4분의 3박자로 하면은 4개가 돼요. 4분의 3박자 4개로 해서 저기 뭐야 중물이 한 장단을 이루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두박이니까 4분의 3박자가 4개 모여있다 생각하시면 참 편해요. 자 상주 함창 하면 두 마디가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물이로는 반장단이 흘러간 거예요. 시작 상주 함창 공갈못에 시작 공갈못에 연밥다는 연밥다는 저 큰 아가 저 큰 아가 연밥 줄밥 줄밥 시작 줄밥 냈다 추마 냈다 추마 우리 부모 섬겨주소 섬겨주소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상주암창에서 보면 매나리 쪽이긴 하지만 매나리 쪽이긴 하지만 저기 남도 계면 쪽하고 많이 통합니다. 남도 계면 쪽 창법으로 하면서 남도 계면 쪽 음계에다가 매나리 창법이 들어간 것이에요. 다란 따리딘 요런 게 바로 저기 매나리 쪽 거예요. 라솔미 라솔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남도민요에서는 라솔미하고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라미 라미 미라 아하 이렇게 가지 따리당 따리당 하고 그 하나를 거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나리 조의 특징이에요. 라솔미 라솔미 시작 라솔미 라솔미 그 다음에 랄라도레도 랄라도레도 레도라 레도라 그게 이거야. 랄라도레도 레도라 랄라도레도레도라 그지? 공갈못 그 다음에 새 라도레도 시작
라 도레도 아니야 두 박자를 끌어줘야 돼. 라 도레도 시작. 라 도레도 아니 좀 봐봐. 라 도레도 라 도레도 그러니까 봐봐봐 에에에 이거야 에에 다시 에에 이거야 그러니까 라솔미가 상주야 상주 시작 상주 또 함창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갈못에 공갈못에 에헤가 드는 거야 공갈못에 에헤 연밥 거기가 돌아 돌았을 그 거야 연밥 이하시다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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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합이 아니고 연밥 연밥 그러니까 라 도라 도라솔 도라 도라솔 도라솔 그러니까 바합 바합 라솔이잖아 도라솔이잖아 하압 그거 그거 아 하압 하압 그러니까 도라솔 도라솔 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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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연밥 연밥 그래 그렇게 음이 다 있는 거야 그 섬세한 그런 게 있는데 얼버무려서 부르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면 그 음이 다 있는데 이렇게 못 듣고 나가니까 도라 도라솔 이렇게 다 있잖아 그 다 음이 다 분명히 음 높이가 다른데 연밥 이래버리면 어쩌겠어 연밥 탁 나와야지 시작 연밥 따는 딴 밑에서 하청 떨어져 미랄라 시작 미랄라 따하는 따하는 그 다음에 솔솔미미 척크나가 근데 솔하면서 흘러내리지? 그건 우리 노래만 있는 거야 흘러내리게 거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흘러내리는 거야 그냥 그 음을 막 미분 음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 도시락을 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 그게 그렇게 음을 거쳐서 내려오겠지만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미분음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연빠 그러니까 저큰 시작 저큰 아가 민미 떨어져 민미 떨어지는 음이 미어 자 개면조는 서양의 단조와 같은 그 저 음계를 빌려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개면조에서 기본음은 라야. 장조에서는 도잖아. 근데 이건 단조야. 개면조잖아. 개면조가 뭐야? 단조지. 서양의 단조 음계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라가 기본음이 되는 거야. 라가. 어? 단조는 라가 기본음이에요. 아시지? 그리고 그거보다 저기 단삼도가 높으면은 장조가 되면서 장조의 기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조에서는 라가 중심음이야. 중심음이니까 뭐요? 본청. 본청. 근데 여기서는 디본청인데 나는 디본청보다 더 내려서 불러. 한 G 플랫이나 막 이렇게 G본청까지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한 4도를 더 내려서 부르는 사람이야. 4도나 5도쯤. 내 음이 낮아.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도 그만큼 낮아. 연세가 들으셔서 우리가 디본청으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상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목 다 터져 부러. 그리고 우리 전부 다 그 노래 다 끝나고 나면은 저기 저 응급실에 가서 닌거 하나씩 맞고 있어야 해요.
뭔 말인지 아시지? 눈이상도 나 잘못하면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살 그렇게 낮춰서 어깨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솔미 라솔미 랄라도레도 랄라도레도레도 랄라 레도 랄라 도레도 도레도 라 도레도 도라 도라 솔미 랄라 랄라 솔솔미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예? 자, 가볼게요. 상주 함창 콩갈 보세 시작. 상주 함창 공갈 보세. 자, 우리 저저 학구나 마따타가 지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거밖에 막 생략한다. 공갈 보호 보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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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이렇게 해줘야지. 그거 다 있는데 막 생략하지 말고 안 돼도 안 해야 돼. 시작. 공갈 보호세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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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헤 연밥 다 하는 시달 연밥. 아니 아니 연밥 합합 해봐. 시달 합합합 그치. 연밥 시달 연밥 굿. 따는 따는 저큰 나가 저큰 나가 연밥 출밥 연밥 출밥. 그렇게 아니요. 연밥 시작. 연밥 아아 그치. 연밥 연밥 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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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라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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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밥 출밥 출밥 출 그렇지. 그래 다 해줘. 출밥 출밥 그렇지. 그런 게 살아야 디테일이 살아야 저기 뭐야 동부민요의 그 저기 특징이 살아. 메나리 쪼가 연밥 출밥 해야지. 시작. 연밥 출밥 내 따 주마 내 따 주마 우리 부모 우리 우리 희 우리 우리 부모 부모 섬겨주 섬겨주소. 그렇죠. 아, 뭐 솔솔미미 섬겨주소. 요런 데가 우리 남도민요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도민요는 그런 토리로는 안 나가지요. 그렇게 그런 음계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특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부민요, 저 경상도 저쪽, 경상도 강원도 쪽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의 배나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경상도 민요인데 경상도 민요하고 강원도 민요는 통합니다. 동부권은 통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다시 상주 함창 공갈무새 해시다 상주 함창 공갈무새 연빠답다는 적흔아가 시다 연밥 연밥 시다 연밥 따는 따는 적극 나가 적극 나가. 자, 여기서 보면 연밥 보면은 연불조가 나오지. 자, 연불에도 메나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연불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저기 제대로 된, 어서 들어오셔 이쪽으로. 저기 제대로 된 그거야. 연불조가 여기서 나와주는 거예요. 연빠따는 적흔아가시다. 연밥다는 적흔아가 여기서 연밥 요런 데가 연밥 출밥 출밥 이런 데 시작 연밥 출밥 내따 주마 내따 주마 우리 부모 섬겨주소 우리 거도 우리 우리 부모 섬겨주소. 2절 따라 나가볼게요. 문어야 대전 봅시다. 문어야 대전 봅 손에 들고 오, 손에 들고 고고 고. 그렇지 친구 집으로 친구 집으로 친구 그치? 후후후후후후 친구 친구 후후 친구 후후 친구 집으로 집으로 놀러 가세 놀러 가세 한 번 더 문어야 대전복 하면서 거기서 빰빠밤 빰
빠밤 여기 사라져야 돼. 그 하나 다리를 놓고 내려와야 돼. 문어야대점 복이 아니라 문어야대점복 하면서 그 소를 하나 놓고 내려와야 돼. 왜냐면 이거는 저기 뭐니까 매날이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철저한 남도민요가 아니에요. 문어야대점복 시작.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세 친구 놀러가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게 비교적 쉽지는 않지만 요거를 좀 배웠고 친구의 번님도 해야 돼. 지금 안 한다고 들어 친구야 그러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아, 이들 귀여운 분이야. 저기 뭐냐 이렇게 저기 뭐냐 우리 새로 오신 윤소님 윤소님이 이제 원체 새로운 분이라서 요렇게 저기 우선 이렇게 기초 민요를 조금씩 또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주풀이도 또 한 번이 더 할 거예요. 성주풀이 우리 다 끝까지 갔습니까? 거봐 끝까지 갔는데도 한 번도 안 부르면 뭐 이 모두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배우는 것으로 하겠어요. 그럼 우선 친구야 번님이 친구야 부모님 시작. 친구야 부모님 간구도 없고 간구도 없고 조각 배만 놀아간다 조각배만 놀아난다 이런 거 놀아난다 이런 데가 우리 남도민요에는 절대 없는 음이야. 무엇인지 알죠? 쏠쏠미미 이런 게 있겠어?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놀아난다 시작 놀아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부민요가 남도민요에 섞여 와서 저기 이렇게 융합된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민요의 특징이 살아있는 저기 뭐야 남도민요라고 보셔도 되고 남도 민요의 그 특징이 저기 봐야 첨가된 동부민요라고 그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주 분들보다 남도 양반들이 더 많이 불러 이것을. 그러죠? 그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잘 아실 게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도민요의 수록이 된 거죠.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본연의 우리 다운 남도민요로 가겠습니다. 우리 저기님은 우리 저기 권정아님은 저 우리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봄소리. 예 봄소리님하고 똑같이 다 경상도가 고향 이름만 이렇게 남도민요를 좋아해가 남도민요를 이렇게 그죠? 나는 남도 사람 그래 부러워. 그 태생만 해도 귀로 들은 동양 있지 음식 솜씨 좋지. 그럼 해도 얼마나 부럽소? 저는 그냥 남도지만 남도가 부럽지도 않고요. 경상도지만 경상도가 부럽지도 않고 그냥 경상도도 좋고 우리 남도도 좋고 그래요. 나는 판소리만 좋아해요. 그치. 나는 소리를 좋아해서. 그치. 나는 음식 솜씨 하는 사람도 엄청 좋아. 나 음식 잘해하니 경상도라도. 경상도 음식 잘하는 사람 잘해요. 내가 어디 양산에 유명한 그 저 도예가 선생님 댁에를 자주 갔었는데 그 선생님의 사모님이
요리 대마왕이야. 진짜 잘해. 요리를. 경상도 상주 사람들은 음식 잘해. 그러죠. 저 안동으로 그쪽으로 좀 저기 네. 경주 이쪽으로 문경, 양반들 그런 양반도 아, 없어. 아니, 저희 외가가 100원이거든요. 상주 100원. 그런데 잘해. 아, 잘한다니까. 나 양산에 가서 엄청 맛나게 먹고 왔어. 저 시집 가서 음식 하는 거 거기 가서 다 배웠어. 그 음식은 그 음식대로 좋고 어째서 우리 이쁜 양반이 저렇게 기가 쏙 빠져서 왔을까? 힘들었어. 야, 지쳤네. 아이고, 사고 났어? 빗길에. 그랬나 봐요. 왜 막히나 했더니 길을 지나가고 엠플레스에서 보니까 대형 트럭이 나왔어요. 박씨가 갑자기 그 소리 좋아가 오는데 막히면서 잘가. 2분만이 우리 양평님을 위하여 2분만 쉬게. 네. 당진댁. 당진댁. 윤손님. 어, 그치, 약간 내려가. 윤손님은 고향이 어디요? 저요? 전라도. 어디? 고흥이요. 고흥이 또 우리 저 동초 선생님 나신 곳 아니요, 고흥. 동초 김연수 선생님. 나도 동초바디를 노래를 참 한 세월 동안 했는데. 그거 이어폰 그거 좋습니까 해보니까. 응. 괜찮아요. 그거 홈쇼핑에서 가더라고. 그거 아니. 사가 가다가 홈쇼핑했구나. 근데 이어폰 너무 자주 이용하면은요 청음이 약해져요. 근데 안 약해지라고 거기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도 약해져요. 그래도. 안 듣는 게 고막에도 안 좋고. 이 민요하거나 창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어폰 안 끼고 안 듣는 게 좋아요. 예. 귀 청력이 그래야 오래 살아 있어요. 청력이 약해져요.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듣는데 귀가 저기 봐요 정말 귀를 아끼려면 안 들어야 된다니까. 예. 굉장히 나빠져요. 왜냐면 여기다 직접 대고 쏘니까 우리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물론 여기 장치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완화해주는 완화해주는 그게 다 있는데 보여주는 게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꼭 대면 옛날에 선배님들은 예. 오히려 이어폰 같은 거 끼지 말고 솜을 끼어갖고 자기 소리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소리 들으면서 연습하라고 씨. 그게요. 그럼요. 그래야 속귀가 생겨. 속귀. 이너 히어링이라고 해서 속에서 듣는 기능이 생겨요. 이너 히어링이 생기려면은 저기 이런 거 이렇게 꽂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연습하고 속귀가 없으면은 못 해요. 음악. 잘 물어봤네. 안 그래요? 예. 베토벤 같은 이가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음악을 작곡을 했겠어요? 이너 히어링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영혼 내 그 큰 곳에서 듣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너 히어링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작곡가나 이 음악에 섬세한 귀를 가지려면 이너 히어링의 능력이 생기려면은 안 들어야 돼요. 그런 걸 이렇게 귀에다 작주면 안 돼요. 멀리서 자연의 소리로 그냥 오게 들어야 돼요. 절대로 귀에다가 귀 혹사면 안 돼요. 고막 흔들어 젖히면 안 돼. 고막을 대고 흔들면 안 돼. 직접 자극 주면 안 돼. 이 동생이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물놀이 네. 땡가리 배울 적에도요. 귀를 막고 돼요. 솜으로 귀를 막고 이 청각 망가질까 봐 일부러 귀를 막고 연습을 해요. 예,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소리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 양표님이 숨을 가다듬었을 테니 상주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예, 저기 저 우리 두 저기 선생님이 들이 우리 저 변 선생님하고 우리 저 권정아 쌤이 저기 할 거 저기 뭐야 그 저 발표할 거 한 번씩 연습하시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흥타령 하고 또 저기 뭐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시는 우리 홍양표님을 생각하면은 꼭 그 시기를 배워야 돼. 양표님 그때 뭐 아 저 그러고 사철가 다 마무리했지.
단가를 이 단가를 또 한 개를 또 더 배워야 되니까네 배우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뭐 뭐 악보가 나와 있어? 아니 저 가사가? 호남과 사천과 백발과 예. 거기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 아 운담 풍경은 내가 따로 줬지. 근데 우리 배워버렸잖아. 그리고 인생 백년도에 백발과 남았네. 백발과 하나 남았네. 백발과 엄청 어려워. 나중에 하고 쉬운 거. 백발과는 장단이 어려워서 제일 나중에 배워야 돼. 저기 명인명장도 안 배웠잖아. 그렇지? 우리 아직 쑥대머리도 안 배웠어. 쑥대머리는 다 한 거 아니여. 아 그래 아닌데요. 춘향가. 아닌데 춘향가 좀 쑥대머리잖아요. 그러더라. 그래도 안 배웠다고요. 그러면 쑥대머리 한번 배워볼까? 네. 그려. 좋아하네. 쑥대머리 배우자. 네. 이제부터 이 사철가 오늘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바로 쑥대머리 배워. 네. 그리고 흥타령 배우고 쑥대머리 잘라서 배우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쑥대머리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쑥대머리하고 흥타령 들어가고 저기 뭐냐 두 어르신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시기를 하자. 뭐지 이 상점상 한 번이 더 점검하고 있어 찾아보면 있어 31쪽이에요 31쪽 자 이제 내가 한 장 다시 쭉쭉 빼버릴 거예요 이제 이거 네. 내내 지금 내가 조사 쓰니까 이제 인자를 쭉쭉 볼게 많이 조사 써 내가 많이 조사 상주 함창 공갈모세시당 상주 함창 공갈모세 연밥다는 적근아가 섬겨주소 2절 군어야 대전복 손에 틀고 문어야 대전복 손에 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잠창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점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먼저 두 회원님이 인생 백년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안 될까요? 다음 주에? 자꾸 누르면 안 돼요. 자꾸 누르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선생님 먼저 하세요. 아니,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남자가 먼저 해야지요, 뭐 뭐든지. 다음 주에 할게요. 일주일만 연습 좀 하고서 할게요. 아니, 선생님 먼저 하세요. 선생님.